자, 공약수나 최대 공약수 이런 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언제 했습니까? 1, 2, 3, 4, 5. 몇 학년 때? 그치, 5학년 때 했어. 그치? 그래서 뭐두 수가 있어. 만약에 12가 있고 이렇게 6이 있어. 이런 것도 다 했어.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했어? 뭐 2로 나누잖아, 이렇게. 그치? 이런 거 했었지? 알았어. 자, 12의 약수가 있어. 12 약수 어떻게 구해? 1, 10 이렇게 구하지. 1, 6, 3, 4. 오케이? 그 다음에 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 1, 6, 2, 3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공약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 10이라는 거하고 6이라는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 공약수. 그치?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1이 있네요. 뭐가 있어요? 2가 있네요. 또 뭐가 있어요? 3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12와 6의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약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공약수 중에 제일 큰거 있다. 제일 큰거 누구야? 6이잖아, 6. 누구라고? 이거를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최대 공약수 이렇게 부르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런데 이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자, 최대 공약수가 지금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공약수들은 뭐냐면 1, 2, 3, 6이고, 최대 공약수가 바로 뭐냐?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1, 2, 3, 6이라는 거는 6의 뭐야? 약수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의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A의 약수를 다 구하고 B의 약수를 다 구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 A와 B의 최대 공약수만 딱 구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에 뭐만 구하면 약수를 구해버리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두 수의 공약수다 이런 말이야. 자, 결론을 다시 한번 써보면 최대 여기 써 있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뭐라고? 약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서로수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가 뭐인 수를 말하는 거야? 1인 두 자연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도 뭐 3하고 8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3은 약수가 1하고 3이잖아. 그치? 8은 약수가 1, 2, 4,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과 8의 뭐는? 공약수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지? 이렇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서로 소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여기까지? 응, 좋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만 해보자. 자, 여기 보세요. 24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고, 32의 약수를 구해보고, 56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24의 약수를 구하면, 24의 약수 어떻게 구해? 약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해, 그치? 1, 그 다음에 뭐 24, 2, 12, 이런 식으로 3, 8, 4,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가 되는 거니? 24의 약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1, 2, 3, 4, 6, 8, 12, 24. 6, 8, 12, 24. 이게 24의 약수란 얘기야. 알겠어? 자, 32의 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1, 32, 2. 얼마가 돼? 오케이, 16. 좋아요. 4. 3은 안 되지. 4. 얼마야? 4하고 뭘 곱해야 32가 나와?
오케이, 8. 그 다음에 5안 되고, 6 돼요, 안 돼요? 6 돼요? 안 되지? 그럼 이만큼이 30의 약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1, 2, 4, 6, 18, 32, 16, 32.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네. 1, 2, 4, 8. 왜 6이 나오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56 한번 해보자. 자, 56 한번 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56, 2, 28, 3안 되고, 4하면 14, 5하면 안 되고, 6, 8에 6, 9, 54, 7, 8에 5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 2, 4, 7, 8, 14, 28, 56.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24, 32, 56의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공약수라는 거는 뭐라고? 똑같은 수잖아. 그치? 그럼 누가 있나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누가 있어요? 1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2가 있지.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누가 있다고? 4.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8. 이렇게. 8. 또 누가 있어? 더 이상 없지? 그러면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구하려니까 힘들어, 안 들어?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이렇게 할 거야. 다음 단원에서 이제 할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다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서로소인 거는 동그라미를 하고, 서로소가 아닌 거는 뭐라 그랬어? X표. 서로소가 뭐가 서로소라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이런 친구들은 딱 봐도 뭐가 있어? 5가 있잖아. 그치? 그안 돼. 얘네들은 11이 있는 거 알겠지? 얘네들은? 7 돼요? 13인데? 없는 거 같네요. 그래서 너는 서로소고, 너는 서로소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일일이 약수를 다 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약수 구해서 제일 큰 거를 구하려고 했더니 힘들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세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보면. 24하고 30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볼게.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보세요. 24하고 30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어? 일단은 둘다 짝수잖아. 그래, 안 그래? 짝수니까 무조건 무얼로 나눠지겠어? 2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이, 자, 이렇게, 24, 30 쓰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는 1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돼? 15가 되겠지. 그러면 12하고 15는 또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3이 있어. 그러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4, 5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두 수를 뭐한 게? 두 수를 곱한 게 바로 뭐다? 최대의 공약수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할 거야, G. 뭐라고 한다고? G가 이제 뭐, 그리트, 뭐, 크다, 커다랗다, 막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G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이 G는 바로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24와 30의 공약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최대 공약수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약수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약수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돼? 1일 때 6이고, 2일 때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24와 36의 공약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최대 공약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구하겠다라고 보면 돼. 만약에 여기 보세요.
숫자가 3개야. 숫자가 3개라고 해도 최대 공약수는 3개를 반드시 동시에 없애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이 모두 짝수라면 무조건 뭘로 할 수 있어? 2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2로 나누면 8은 4가 되고 12는 6이 되고 16은 8이 되고 얘네 또 모두 짝수니까 또 2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두 수를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있니 없니? 없죠. 두 개를 곱하는 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4가 최대 공약수 뭐가 된다? G, 그리트, 자이언트. 자이언트라는 말 들어봤어? 그리트, 크다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G라고 하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쭉 구해봐라 라는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쵸?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 봅시다. 이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런 방법도 있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24하고 30을 소인수 분해를 해. 뭐를 한다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24는 2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3개 있다는 뜻이거든. 3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하나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리고 30은 2가 하나, 3이 하나, 5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공약이야. 공약.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2가 3개 있고 얘는 2가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공통으로 있어야 되니까 2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 한 개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얘는 하나 있고 얘는 3개 있어. 그러면 니네 공통으로 몇 개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얘도 3이 하나, 얘도 3이 하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5는 얘는 있지만 얘는 없잖아. 그러면 얘는 공통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6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문장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12라는 친구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2가 2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하나 이렇게 됩니다. 42를 소인수분해 하는 건 알지? 어떻게 하지? 2로 하면은 21, 3으로 하면 뭐가 돼? 7 이렇게 하는 거잖아. 쓰지 마세요. 집에 와서 풀어보고 됐고. 그러면 얘는 2 하나, 3 하나, 7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가 2개 있고 얘는 2가 하나 있으니까 2는 몇 개? 한 개. 3은 똑같이 하나씩 있으니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배수인데,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이거란다. 공약수가 뭐인 거 고르래? 아닌 거는 당연히 2가 3개 있고 7이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되겠지. 그럼 1번 돼야 안 돼요? 돼요. 2번은? 돼요. 3번은? 돼요. 4번은? 돼요. 5번은? 돼요. 안 되죠. 왜? 7이 몇 개니까? 오케이.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요. 칭찬합니다. 자, 18과 뭐인 걸 고르라고? 서로서는 뭐가 서로서야? 최대공약수가 1. 그치.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일단 얘가 짝수지. 그럼 짝수들은 다 돼, 안 돼? 짝수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왜? 짝수라는 것 자체가 1을 약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자, 너는 그럼 약수가 뭔지 봤다. 아니, 그럼 너하고 너는 보니까, 딱 보니까 누가 약수가 있어? 3이 있겠네, 3. 3도 얘는 배수고, 얘도 3도 약수고, 3도 15의 약수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너도 안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얘하고는, 얘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뭐, 3이 두 번에다가 2가 한 번이거든. 얘는 5만 몇 번이야? 두 번이잖아. 그럼 공통인 소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11번 갑시다. 여기 보세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했지? 자, 이런 것들은 잘 봐봐. 세로로 써줘, 세로로. 어떻게 써주라고? 세로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5는 없고, 7,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떼고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 하겠다는 거야? 둘 중에서 작은 거 고르겠다는 얘기지. 얘는 2개, 얘는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공통은 몇 개까지 되는 거야? 2개까지가 되겠지. 얘는 돼, 안 돼? 안 되고. 그럼 7은 몇 개? 하나 되고. 얘는 돼,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얘가 답이다는 얘기네. 됐죠? 누가 답입니까? 2번이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